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운전가사 쇼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구독자분께서 이제 평행주차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평행주차 좀 잘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평행주차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튜브 분들께서 워낙 평행주차 설명을 잘 해놔서 그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르게 평행주차를 좀 해볼까 합니다.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평행주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차폭감, 평행주차할 때 오른쪽에 붙을 때, 또 왼쪽으로 평행주차할 때 왼쪽으로 붙을 때 이 차폭감을 잘 몰라가지고 부딪힐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후방 카메라만 잘 보시면, 물론 차종에 따라 후방 카메라 주차 보조선이 약간씩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어쨌든 지금 하는 차는 스파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본인 차 후방 카메라도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주차를 평행주차를 영상을 찍기 전에 주차가 어렵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도 이제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가르쳐 보면 이 똑바로 가는 것조차도 잘 안 됩니다. 주차가 왜 어려운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초보분들이 왜 주차를 힘들어할까? 왜 우리처럼 운전을 잘하는 사람처럼 잘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더니 한 다섯 가지 이유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만 잘 우리가 연습하고 터득한다면 주차의 신처럼 주차를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차를 잘하려면 첫 번째 기본 공식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공식을 모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이 지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며 스스로 터득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당장 주차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 공식을 우선은 완벽하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들어오면 우측으로 평행주차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평행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평행주차할 때 후진 평행주차는 우중좌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좌측으로 붙어서, 우리 좌측으로 평행주차할 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좌측으로 할 일도 있죠. 그때는 좌중우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중좌, 좌중우 공식을 알고 계시고요. 자, 주차는 이 평행주차는 이 후진으로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진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진, 그죠? 전진 평행주차. 전진 평행주차는 우좌, 우좌. 네, 마찬가지 좌측으로 가면 좌우. 이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라. 예. 두 번째는 차폭감을 모르니까 주차가 어려운 겁니다. 차폭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차폭감 연습은 유튜브를 보고 연습할 수도 있고요. 이 넓은 공터에서 박스를 세워놓고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폭감을 모르면 주차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차폭감 연습을 하라.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공간 지각 능력과 상상력을 키워라. 자, 주차를 하다 보면, 자, 우리가 평행 주차 라인 구역에 텅텅 빈 데서 연습을 시키면 다들 잘 해요. 저도 교육을 해보면. 그런데 차가 삐뚤하게 서 있거나, 버스가 서 있거나, 뭐 트럭이 서 있거나, 또 버스가 또 삐딱하게 서 있거나 이러면 당황을 해버려요. 왜냐면 본 적이 없거든. 이런 데서 해본 적이 없거든. 당황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도 있고 상상력. 내가 차는 삐뚤게 서 있지만 어떻게 가서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어떻게 꺾어서 공식을 적용시켜서 들어갈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주차구역선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지워져 있으면 또 당황해 봐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차가 서 있으면 그 차의 왼쪽 라인이나 오른쪽 라인 바퀴 쪽 옆에 주차구역선이 그려져 있다 상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과 상상력을 가져라. 특히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우리 주차 웹 중에 주차의 달인이라는 웹이 있습니다. 게임 웹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뭐 처음에는 옆에 받고 막 짜증날 거예요. 하기 싫어지고. 하지만 계속 하셔가지고 80단계까지 올라가신다면 어느 정도 공간 지각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당황스러운 주차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아, 난 저 공간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꺾어서 진입했다가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의 달인 같은 것들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정 공식을 익혀둬라. 수정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정 공식. 특히 수정 공식에서 왼쪽으로 붙으려면 왼쪽으로 핸들 꺾고, 후진이든 앞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붙으려면 오른쪽으로 꺾고, 부딪힐 것 같으면 핸들 풀고, 이런 수정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차를 내가 공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수정 공식을 전혀 모르면 주차를 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공식을 알고 있어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가 자신감을 가져라. 자, 주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넓은 운동장에다가 박스를 세워놓고 자,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두려워할까요? 두려워 안 할까요? 두려워 안 할 거예요. 왜? 박스를 부딪혀도 차가 안 망가지고 박스가 박살나지도 않고 그죠? 하면서 웃음은 나오겠죠. 어머 어떻게 해? 이러면서 그죠? 실제 차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습도 안 하고 실제 차 사이에 넣으려고 그러면 두렵죠. 왜냐하면 박을까봐. 그래서 반복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반복 연습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음식 하시는 분들도 반복 연습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잘할 수 있고 축구도 잘할 수 있고 야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공터에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다라면 자신감이 점점 급상승하겠죠.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만 알면 주차를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정방을 쳐다보고 전진으로 하는 평행주차, 후진으로 평행주차, 한 번에 멈춰서 꺾으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번에 들어가는 방법, 이 다양하게. 그리고 여기는 넓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구역선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주택가 골목, 주택가 골목에서도 평행주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 주차장이 평행주차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 차가 가득 찼고 저 지색 소나타 차 뒤에는 비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비어 있죠. 이럴 때 굳이 저 앞에까지 가서 후진 주차를 하는 게 후진으로 평행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으로 전진으로 평행 주차하는 게 낫겠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차폭감 익히는 법, 그죠? 대시보드를 하나의 자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시보드 차마다 틀리겠지만 시트 포지션이나 차의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 차의 절반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서부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2가 절반이죠. 4분의 1에서 4분의 2 사이에 오른쪽 주차구역선을 살짝 태워갑니다.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절반에다가 절반에다가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엑셀은 밟지 마시고요. 비상깜빡이 켜야 되겠죠. 비상깜빡이 켜고 이제 대시보드 절반에 흰색 선을 주차구역선을 맞추고 들어오고요. 만약에 주차구역선이 없으면 바퀴 옆에 선이 그려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선 멀리 보시고 자 천천히 진입을 합니다. 그럼 약간 오른쪽 붙어야겠죠. 자 붙어서 진입을 합니다. 자 전진을 하는 평행주차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면 자 이 차에 오른쪽 차에 뒷범퍼 뭐 앞범퍼가 됐든 뒷범퍼가 됐든 내 오른쪽 창틀도 하나의 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뒷범퍼가 내 창틀의 절반 정도 오면 자 절반 정도 오면 스톱을 합니다. 예, 뭐 정확히 맞출 필요 없어요. 예, 절반이나 뭐 4분의 3, 4분의 3에서 4분의 2 사이에 아무데나 오시면 스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톱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 꺾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 꺾어요. 예,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은 우리가 공간을 띄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얼만큼 가느냐? 자 여기 앞에 연석이 있습니다. 자 연석 보이죠? 연석. 연석이 오른쪽에 칠까봐 두려울 거예요. 자 오른쪽에 안 치는 방법은 왼쪽 내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 연석이 있으면 처박진 않습니다. 물론 앞범퍼가 엄청 긴 이제 에쿠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연석이 예, 딱 이렇게 보이게끔 자 이 상태 이 상태까지 오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꺾을 때 다 꺾지 마시고요. 자, 원위치 한 다음에, 원위치, 여기 이제 원위치 상태입니다. 한 다음에, 한 바퀴만 꺾어주세요. 한 바퀴. 한 바퀴만 꺾어주시고, 자, 이제 수평이 된다라는 싶으면 풀어주시면 돼요.
굳이 멈출 필요 없이, 자, 이 상태에서 다 꺾지 마시고 이렇게 갑니다. 한 바퀴 꺾었죠, 그죠? 이렇게 가면서, 자, 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수평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자, 수평이 되죠? 그러면 핸들을 멈추고 원위치, 이러면 딱 정확하게 주차 구역선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는 사이드미를 좀 펼낄게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주차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뒤에 있는 차는 지금 바짝 붙인 거예요. 저렇게 바짝 붙일 필요 없어요. 바짝 붙이고 싶으면 이제 수중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자, 후진을 넣고 수중공식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왼쪽 차에 테일램프가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에는 차가 안 보이고요. 테일은 보이죠? 요때 다시 왼쪽으로 다 돌려서 들어가시면 딱 오른쪽으로 붙은 거죠. 자, 이렇게 붙은 거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 전진으로 하는 평행주차입니다. 자, 전진으로 하는 평행주차. 자, 우선은, 자, 주차구역선이 내 대시보드의 절반이나 약간 4분의 1 사이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시고 뒷범퍼나 앞범퍼가 내 창틀의 절반이나 4분의 3 정도 안에 들어오게 정지를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돌립니다. 이때 보시면 이 대시보드의 절반 맞추면 오른쪽에 대충 한 40cm, 50cm 정도 돼요. 뭐 1m까지 떨어뜨릴 필요 없어요. 예, 충분하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꺾고, 그죠? 자, 앞에, 자, 연속만 보시면 돼요. 여기 막 부딪힐 거, 오, 뭐 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연속만 보시고, 자, 연속이 내 왼쪽에 딱 보이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보이면 오른쪽 쳐박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풀고, 그죠? 한 바퀴만, 그죠? 이 상태로 슬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들어오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자, 수평되면 스탑. 네. 근데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바퀴가 아니라 다 돌리도 돼요. 다 돌리고 수중공식 들어가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뒷차. 뒷차 보이고 왼쪽은 안 보여요. 자, 수중공식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뒷차 안 보이게끔. 자, 오른쪽에 뒷차 안 보이면 왼쪽. 자, 오른쪽 테일램프 보이죠? 저 오른쪽 테일램프가 왼쪽 사이드미러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이죠? 이렇게 스탑.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딱 붙은 거예요. 이렇게 주차하면 깔끔하게 주차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자, 연속 동작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 동작. 물론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속 동작까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자, 연속 동작. 자, 천천히 들어와야 되겠죠? 우선 대시보드 맞추시고. 예. 자, 브레이크 발얹어서, 자, 어깨 걸리면 오른쪽 다 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걸리면, 자, 왼쪽, 자, 한 바퀴 돌리면서, 필요하면 저 돌려도 돼요. 예. 자, 이렇게, 스탑. 그리고, 붙여야 되겠네? 후진 넣고, 오른쪽 다 돌려서, 왼쪽 테일램프 보이게, 스탑. 그죠? 다시 왼쪽 다 돌려서 이렇게 하면 주차. 이렇게 연습 동작. 뭐 더 빨리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더 빨리 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제 가실 때는 아까 오른쪽에서 4분의 1 절반 맞췄잖아요. 이번에는 왼쪽이기 때문에, 자, A필러 끝, 대시보드 끝 꼭지점에 흰선을 맞추거나 아니면 약간 오른쪽 정도, 제 손가락 보이죠? 한 3cm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 장례 기능 배우셨을 때, 직각주차 배울 때 연석을 왜 끝에 맞추고 들어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자, 뭐 시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달라집니다. 편안하게, 편하게 고개만 들어서 보시고, 자, 이렇게 맞춰 들어옵니다. 그죠? 예. 자, 똑같아요, 원리는. 자,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왼쪽에 범퍼가 내 창틀 절반에나 4분의 1. 여기 들어오면 돼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상 들어오시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다 꺾죠. 다 꺾습니다. 그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아까는 왜 왼쪽에 연석이 보이겠는데 이번에 왼쪽에 연석이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이냐면, 자, 오른쪽 절반, 4분의 1, 4분의 2 절반 정도가 연석에 걸치게끔. 자, 이렇게 연석에 걸치게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고 똑같이 한 바퀴. 그럼 가면서 이제 풀, 살살살 푸시면 되겠죠. 한 바퀴 오른쪽으로 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 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탑. 원위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 봤더니, 자, 좀 더 갈게요. 봤더니, 뒤에가 보여요. 전조등이 보이죠? 오른쪽 안 보이죠? 여기 또 수정공식 들어가는 거죠? 자, 왼쪽으로 붙을 때는 핸들을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조등이 안 보이고 저쪽에 전조등이 보이게. 보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들어가면 끝. 그러면 왼쪽으로 붙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주차가 깔끔하게 잘 됐죠. 자, 한 번 더. 예, 연속 동작. 자, 꼭지점에 맞춰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왼쪽 보고, 자, 범퍼, 절반, 어깨선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다 돌리고, 자, 연석이 내 대시보드 절반 정도에 올라가게. 자,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풀고 오른쪽 한 바퀴. 천천히 원위치 하면 더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붙을 수 있어요. 천천히 원위치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보고, 아, 나 왼쪽 더 붙이고 싶어? 후진 넣고 왼쪽 다 돌리고, 왼쪽을 다 돌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 전조등 보이면 스탑. 됐나요? 자, 이제 왼쪽 다 돌리고 들어가면 전진으로 하는 평행주차 끝. 자, 전진으로 하는 평행주차는 좀 앞이 공간이 넓을 때 써먹어야 돼요. 예, 보통 좁은 타이트한 데는 후진으로 평행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후진으로 하는 평행주차, 예, 설명하겠습니다. 자, 후진으로 하는 평행주차 똑같습니다. 대시보드 절반이나 4분의 1 지점에 흰색 선 맞춰서 들어오고요. 예, 주차구역선 없으면 바퀴 옆에 있다고 생각을 상상을 하세요. 자, 들어오시고, 자, 뭐 사이드 미러를 맞춘다, 차 뒷범퍼를 똑같이 맞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맞추기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차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B필러, 이 차 오른쪽 차의 B필러가 내 창틀의 절반 정도, 마찬가지 절반이나 4분의 3, 4분의 1, 4분의 2 절반이나 4분의 3 정도에 이렇게 절반 정도, 네, 이게 제 시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우중좌 공식이죠. 오른쪽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우중좌. 자, 오른쪽은 볼 필요 없고요. 왼쪽만 봅니다. 왼쪽에 뒤에 주차구역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구역선이, 자, 꼭지점이 내 엉덩이, 예, 펜더 쪽하고 맞으면 정지. 자, 해서 이제 풉니다. 중, 그리고 후진 넣고. 자, 뭐 다 많아요. 뭐 우측 사이드미러 봐도 되고 이 사이드미러를 내려서 뒷바퀴를 보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저기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의 데드라인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라인인데, 3번 라인, 요 3번 라인 오른쪽 꼭지점이 연석에 걸쳐지면 스탑.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만 보셔도 돼요.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연석까지 갑니다. 자, 연석 위에 올라가면 스탑.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다 돌리면, 자, 라인이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죠? 자, 오른쪽에 연석이랑 안 부딪히죠? 이러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쭉 들어가시면 돼요. 안 부딪힙니다. 라인이 안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 끝. 됐나요? 자, 이래서 이게 후방 카메라의 이 데드라인은 차마다 틀려요. 저는 지금 네 칸인데 어떤 차는 세 칸도 있습니다. 그럼 세 칸이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다시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한 번 더. 자, 라인 맞춰서 들어오시고, 그죠?
아, 뒷범퍼, 자, B필러가, 자, 중간, 됐죠? 후지 넣고, 오로치 다 돌리고, 왼쪽, 차가 있으면 차하고 라인 맞추면 되고, 사선 맞추고, 꼭지점에, 핸들 풀고, 자, 요거, 보시고, 예, 라인 보시고. 자, 라인 보시고, 연석 위에 올라가면 스탑. 자, 올라가 있죠? 자, 돌렸을 때, 안 걸리죠? 이 오른쪽 라인이, 요 라인이 연석 위에 있으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예. 자, 내 라인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원위치. 됐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반대쪽에서도 들어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으로 하는 평행주차. 자, 마찬가지 아까 우리 전진주차 똑같아요. 왼쪽 주차구역선이. 자, 보시면. A필러 대시보 꼭지점에 올려서 하나의 자차로 생각하시고 들어옵니다. 예, 왼쪽 뭐 사이드미러 볼 필요 없어요. 예, 들어오셔가지고 B필러, 자 B필러 보이죠? B필러가 내 어깨보다는 약간 앞에 있게 절반이 여기니까 약간만 후진할게요. 요 정도 됐나요? B필러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다 꺾습니다. 그죠? 다 꺾었죠? 이제 후진 들어갑니다. 오른쪽 보시고. 주차구역선. 자, 핸들, 원위치. 좌, 중, 우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왼쪽 3번 라인이 연석 위에. 자, 연석 위에.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제 왼쪽 다 돌려요. 자, 안 걸리죠? 똑같아요. 3번 라인 위에. 네, 이렇게. 하면 왼쪽 완전히 붙었죠. 자, 지금 바짝 붙었어요. 내가 바짝 붙기 싫으면 3번이 완전 연석 위에 올라가지만 연석이 약간 밑에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주차, 후진 주차 선이면, 요런 라인이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3칸짜리는 이 간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다르게 또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예. 연습 동작 해보겠습니다. 예. 저쪽에도 지금 연습하고 있네요. 예, 저렇게. 예. 가족끼리 나와서 하는 건지. 자, 보실게요. 자, 맞춰서 들어가고. 자, 그죠? 자, 필러. 자, 절반 정도 오면 스탑. 그죠? 후진 넣고 왼쪽 다 돌리고. 자, 오른쪽 주차구역 라인 사선 맞으면 스탑. 그 다음에 풀고, 자, 꼭지점 세 번째, 1번, 2번, 3번, 세 번째가 연석 위에, 예, 붙기 싫으면 연석 밑에 약간,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왼쪽 다 돌리면, 예, 좀 여유 있죠, 여기.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뭐 여유 있으니까 뭐 편하게 쭉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위치. 그러면 주차 끝. 자, 어때요? 이제 후반 카메라를 이용하니까 주차가 좀 쉬울 수 있나요? 예. 자, 차가 뭐 이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차도 있죠, 그죠? 예. 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뒤로 들어올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차는 B필러까지 가면 D가 좀 꼬리가 길죠. B필러까지 가면 나중에 이까지 가가지고 들어가려면 외른 차 때문에 앞범퍼의 끝이 이 차, 하얀색 차의 뒷범퍼에 이렇게 크로스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 B필러가 한 4분의 1 정도까지, 4분의 1 정도까지 오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B필러를 절반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차종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맞추고, 자, 4분의 1에 맞췄습니다. 이 도어락 손잡이 끝부분에 맞췄어요. 이때 이제 우측으로 다 돌리고. 자, 이제 왼쪽을 보고, 주차구역선. 보이면 스탑. 자, 주차구역선 끝에 보이면 스탑. 핸들 원위치. 그리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세 번째, 3번 라인이 연석 점에 스탑. 그 다음에 왼쪽을 다 돌립니다. 자, 오른쪽에 안 걸린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만 보고 삐삐 소리만 듣고. 그러면 주차 끝. 원위치.
자, 여긴 주택가 골목인데요. 여기 이제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좁은 골목길에 여러분들이 이런데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데 주차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차할 때 뒤에 룸미러를 한 번씩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뒤에 차가 따라오면 빵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 이런 데서는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정확한 판단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앞 시간에 가르쳐 드린 거 있을 거예요. 도어락 손잡이 뒷범퍼에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번호판 이상 보일 것.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 같은 경우 뒤에 트럭 범퍼가, 자, 비상 깜빡이 킵니다. 자, 도어락 손잡이 있고 우측에 보면 차 번호판이 잘 보이고 차도 잘 보이죠. 이런 주차 가능해요. 단지 이제 여기 왼쪽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외륜차 조심해야 됩니다. 자, 트럭은 B필러가 없죠. B필러 없어. 트럭이 약간 길어요. 트럭은 길기 때문에, 자, 이 트럭에, 자,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화물 적재함이 사이드 미러랑 맞을 때 정지. 자, 우측으로 다 돌립니다. 자, 배운 거 복습. 자, 오른쪽 볼 필요 없고 여기 외륜차 걸리는지 보셔야 돼요. 외륜차 걸리는지. 외륜차 안 걸리네요. 자, 그리고 저쪽에 트럭 보이죠? 트럭 모서리하고 이렇게 맞추면, 우리 배운 대로 똑같이, 예, 똑같이 사선을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예, 이렇게 똑같이 사선을 맞춰도 되고, 약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맞춰도 됩니다. 자, 풀고, 자, 여기 후방 카메라, 자, 1번, 2번, 3번 꼭지점 연석에 올라가면 스탑. 자, 이제 왼쪽 다 돌리고, 자, 안 걸리죠? 한 3cm 떨어지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주차 끝. 예. 여기서 내가 좀 더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다, 트럭이 뒤에 보이는 게 싫다, 트럭이 똑같이 맞추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뒤로 후진을 합니다. 뒤에 공간이 넓으니까 후진을 해요. 자, 후진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다 꺾고 살짝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살짝 천천히 한 2km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에 범퍼가 안 보일 정도로 주차 끝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방법을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야 내가 차를 예쁘게 댈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원 입구니까 안 되는 게 좋겠죠. 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좀 좁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언덕이죠, 그죠? 네. 언덕인데, 자, 우선 차 보내고, 자, 절반 정도의 바퀴 맞추고, 네, 들어옵니다. 자, 자, 번호판은 보여요. 하지만 차체가 다 안 보이죠. 번호판은 보이지만 차체는 다 안 보여요. LA. 그래서 좁다란 얘기예요. 여기도 거의 약간 튀어나왔어요. 주차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하고, 또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경사로고 좁은 공간이고 이런 위험한 것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데서는 초보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되긴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은 B필러, 자, 저 옆에, 그죠? 절반 정도.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자, 갑니다. 자, 경사로 약간 밀리네요. 자, 왼쪽, 자, 차 끝에 보이면 스탑. 그죠? 좀 더 벌립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꼭지점, 자, 연석 위에 스탑. 자, 자, 여기는 좀 좁아서 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타이트하게. 자, 이제 걸리진 않아요, 그죠?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언덕이니까 엑셀을 RPM 1200 안 넘게. 자, 좁죠? 좁아요. 거의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주차하면 되겠죠. 이렇게 주차됐어요. 거의 공간이 없어 뒤에. 예. 자, 이런데도 되긴 되지만, 왜냐하면 번호판이 보였기 때문에 뒷범퍼가 도어락 손잡이에 딱 맞았어요. 대신에
좁으니까 초보분들은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지금 경차니까 들어왔지 만약에 큰 차면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경사로 또 후진할 때 엑셀 잘못 밟으면 웅 하고 튀어나와서 옆에 차 쾅 박아요. 그래서 RPM이 1200을 안 넘어야 돼요. 엑셀을 가볍게 터치하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엑셀 조절을. 그래서 초보분들 초보 때는 이런 데 주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데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 번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만에 나가는 게 되겠죠, 그죠? 예, 굳이 뭐 수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대로 나갑니다. 자, 왼쪽 자, 스타렉스하고 요 사이에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꼭지점 바퀴 밑에 맞추고 B필러 절반 여기 당이 되겠죠, 그죠? 예. 오른쪽 다 돌리고 자, 왼쪽만 보시면 돼요. 자, 스탑, 그죠? 풀고 자, 여기 차선 똑바로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맞출 필요 없어요. 예. 자, 꼭지점 됐죠? 그죠? 예, 꼭지점 그 다음에 오른쪽 돌려봤을 때 자 여기 넓어요. 내가 더 붙이고 싶으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붙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보면 편하다라는 거. 그러면 오른쪽으로 많이 붙였어요. 네, 이렇게 주차가 되는 겁니다. 충분하죠, 그죠? 네, 이런 게 충분한지 아닌지 이제 감이 와야 돼요. 네,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오겠죠. 자, 좌측깜빡이 켜고 다시 나갑니다. 다른 데 한번. 예. 자, 앞에 차 기다려주고 있죠. 예. 비상 깜빡이 켜주고. 예. 자, 여기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벤츠. 예, 벤츠. 신경 안 씁니다. 예. 맞죠? 비필러? 예. 그지 놓고 오른쪽 돌리고 충분합니다. 예. 자 보이면 스탑 풀고 자 꼭지점 자 돌렸을 때 예. 문제 없겠죠. 예. 초보 때는 이렇게 고급차가 앞에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굳이 초보 때는 굳이 고급차 앞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신감 있을 때만 고급차 앞에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여기 뭐 전진주차해야 되겠죠, 여기는. 자, 왼쪽. 자, 2차 예,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자, 꼭지점에 맞춰서 가고 예, 필러 뒤쪽 됐죠? 여기서 왼쪽 다 돌리고 자, 오른쪽 자, 보이면 스탑 그죠? 풀고 자, 마찬가지 자, 후방 카메라 꼭지점 차마다 틀린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왼쪽 다 돌렸을 때 여기가 넓으면 아 좀 더 들어가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다시 돌렸을 때 걸리는 수 없어 그러면 편안하게 쭉 예. 이렇게 그러면 주차 끝.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예.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예. 금방 예. 주차는 예. 실력이 느실 거예요. 이제 주차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정확히 파악해도 예, 주차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주차를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저쪽에서 오른쪽에서 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좀 못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그냥 당연히 왼쪽으로 그냥 갑니다, 그죠? 예, 갑니다. 가면서 내가 어디 맞출지는 요 앞으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라인 맞추시면 돼요. 어차피 B필러에 맞출 거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트럭이 있다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죠? 후진 넣고 오른쪽 다 돌리고 자 왼쪽 봅니다. 트럭도 똑같아요. 자 스탑 그죠? 풀고 예, 그대로 예. 자 세 번째 꼭지죠. 연석에 올라가면 스탑.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안 걸리죠?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끝. 예. 어렵지 않죠? 예, 다시 왼쪽 다 돌리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뭐 큰 트럭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양쪽 큰 트럭.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차를 똑같습니다. 자 차 바퀴 옆에 예, 흰색 주차 곡선이 있다 생각하시고 예, 맞춰서 들어옵니다. 자 차에 뒷범퍼가 도어락이 있고 예, 트럭이 보이죠 그죠? 그럼 주차 가능해요 그죠? 예. 절반 이상 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이제 우리가 B필러가 없잖아요. 승용차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 버스의 뒷바퀴 보이죠? 뒷바퀴 앞부분이 내 어깨선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럴 때는 뒷바퀴 보이죠? 여기 어깨선 정도 온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예, 이 정도. 예. 또 사진을 찍어 드려야 되겠죠? 예. 뭐 대충 이 정도 오면 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트럭의 뒷범퍼 보이면 스탑. 맞나요?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석이 없으니까 흰색 선이 보이죠? 흰색 선이 세 번째 꼭지점에 맞으면 스탑.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예, 안 걸리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주차 끝.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면 좀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데 한번 주차해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불가.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도어락 앞에 안 보이죠? 주차 불가. 네. 뭐 어거지로 막 한 수정 한 대여섯 번 하면 가능은 해요. 한 일곱 여덟 번 열 번 정도 하면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초보분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자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애매한데 자 보시면 트럭이잖아요. 트럭이 커요. 그리고 차 모양이 약간 삐뚤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살짝 이쪽으로 나와 있으면 저 트럭이 살짝 이렇게 똑바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삐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저 차 모양 때문에 주차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바퀴에서부터 뒤 하물칸까지가 엄청 길어요. 아까 또 25인승 버스랑 달라요. 이럴 때는 하물차 뒷바퀴가 내 사이드 미러에 걸치게. 자, 하물차 뒷바퀴가 내 사이드 미러에 걸치게 이렇게. 네.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뒷바퀴에 걸치겠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오른쪽 다 돌리고요. 자 왼쪽 봅니다. 트럭 나오면 스탑. 자 삐뜨니까 딱 맞추면 좋겠죠. 자 이제 후진 넣고 마찬가지 후방 카메라 봅니다. 후방 카메라만 봐도 돼요. 연석 위에 올라가면 예, 스탑. 자 이제 왼쪽 다 돌리면 안 걸리죠. 근데 이제 약간 트럭하고는 좁아 보이네요. 예. 그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죠? 다시 삐뚤죠? 이렇게 차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라인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뒷바퀴 잘 보이죠? 범퍼 잘 보이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만 붙여주면 돼요. 오른쪽 다 돌려서 예 이렇게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뒷차 이제 삐뚤하게 서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러면 주차 끝나는 거죠. 삐뚤어져 있는 보이죠 뒷차.
이제 또 다른 데 한번 예. 주차만 오늘 하루 종일 보여드립니다. 예. 상황별로. 자, 여기는 이제 바퀴랑 짧잖아요. 그죠? 그럼 바퀴 어깨선 맞추면 되겠죠. 여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예. 여기 이제 뒷범퍼가 아니라 이 캐리어 끝부분이 자, 도어락 쪽에 걸치면 예. 스탑. 트럭 잘 보이죠? 주차 가능. 이럴 때는 이제 캐리어가 있으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이 캐리어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저기 꺾이는 부분까지 대충 한 2m, 1m 한 30 되겠죠? 이 부분이 내 절반 정도 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반 정도. 자 오른쪽 다 돌리고 그죠? 자 왼쪽 봅니다. 범퍼 풀고 자 그대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 보시고 자 1번 자 2번 네, 3번 3번이 연석에 올라가면 스탑. 자 다 돌리고 자 안 걸리죠? 그럼 쭉 들어가면 되죠. 자 넓다 그랬죠 그제? 예 이렇게 그러면 주차 끝. 예 상황별 자 이런 건 이제 전진으로 평균 주차 들어가면 되겠죠. 배운 거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넓은 거 자 트레일러 똑같이 맞춰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맞추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뒤에 트럭 보이죠 그죠? 주차 가능. 자 그러면 여기 바퀴 뒷바퀴 여기는 트레일러 짧죠. 짧은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짧아요. 그러면 트레일러의 뒷바퀴가 예, 끝부분이 선에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자 그죠? 맞추고 풀고 자 뒷범퍼 아 저기 후방 카메라 세 번째 칸이 꼭지점 올라갈 때까지 자 연석에 올라갔습니다. 자 다 돌리고 안 걸리죠? 그러면 편하게 갑니다. 뒤만 잘 보시고 삐삐삐삐삐 예, 충분해요. 예, 끝. 자 이렇게 끝.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런 데 주차를 하시면 이제 뒤에 차가 커요. 범퍼가 큽니다. 범퍼가 큰데 내가 너무 뒤로 바짝 붙이면 저 트럭이 나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나 앞에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살짝 앞으로 좀 당겨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저 트럭은 충분히 꺾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왼쪽을 보시면 자 저쪽에서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초보분들이 여기서 저 트럭은 크고 나는 이제 차가 조그맣다 보니까 안에 너무 바짝 붙이면 나갈 때 위험해요 많이. 그래서 우선은 좌측 깜빡이 켜고 저렇게 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나가시고 자 보일 때까지 자 없죠? 이럴 때 출발하셔야 돼요. 이럴 때 그냥 나가시다가 사고 나는 분들 많아요. 자 지금까지 평행주차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상 보시고 반복하시면 크게 주차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차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즉각주차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